홍공 후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공 초등 영문법 매일매일 트레이닝 레벨 1 애저는 누구? 맞아요, 홍공쌤입니다. 다같이 홍공 후짜. 여사, 아,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계속 이어가지고 이제 비동사 공부를 하고 있고요. 지난 시간 사실은 He is happy. I am happy. 이런 식으로 바로 이제 나오게 제가 여러분들 트레이닝을 했죠, 그죠? 트레이닝을 했고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어.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해서 1, 2, 3 비동사 다음에 이런 게 오면 보통 우리말로 할 때 이제 이다. 예, 가령 이제 happy 같은 기분, 행복한. 그러면 행복하다. 예, 행복하다. 혹은 하자가 빠질 수도 있죠.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하고 아, 그 in the park 같은 거는 공원에 아, 있다. 이런 식으로 있다. 느낌 오죠, 그죠?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다니까. 요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연습을 해보자 정도고 때로는 뭐뭐이다 다 뭐 이런 거 비슷비슷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번 분류해서 연습을 좀 해보자 정도 편하게 생각하면 돼. 이미 다 알고 있어. 그래서 he is a scientist. 그치? 지난 시간 했던 거 다시 말하면 이게 없으면 he a scientist. 그는 과학자. 다음에 너무 뒤에 이제 뭐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is가 있어야 얘하고 얘를 연결해 주는구나. 아, 그 사람이 과학자구나. 그는 과학자이다. 우리말로 하면 이제 이다를 붙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꼭 외울 필요 없어요. 이거는 이름, 성별, 직업, 나이 이렇게 또 외우려는 친구들인데 외울 필요 전혀 없고 그냥 이런 거 있으면 이다. 예문 보고 그냥 연습하면 돼요. 이거는. 네, 쌤이 교재를 정리하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한 거고 자, 이렇게 하면 되지. 직업, 성별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외우지 말고 그냥 요거 읽고 이 느낌만 알 수 있으면 오케이인 거예요. I am Mia. 그렇죠? am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I am Mia. 나 미아이다. 미아다. 미아다 이래도 되잖아요. 이다 다 줄였다고 또 뭐 이렇게 막 경찰 출동하고 뭐 난리 나고 뭐 너 왜 그랬어? 이런 일 없어요, 전혀. 네. 오케이. You are a singer. 너 가수이다. 가수다. Okay. We are doctors. 우리는 의사이다. 의사다. 그래서 뭐뭐이다 붙이면 되잖아요. They are men. 어, 그쵸? 남자들 혹은 남자이다. 이렇게 되죠. 나이. He is 10 years old. 그는 10살이다. She is my mom. 내 엄마. 그녀는 내 엄마이다. It is a dog. 그것은 개다. 개이다. 요렇게 요거 이제 예문을 이제 우리 다 했잖아. 그거를 보고 거꾸로 정리해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를 이제 문법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문법학자들이라든지 저 같은 사람들이 하는 거지. 여러분도 이걸 보고 뭐 이해만 되면 오케이. 오케이예요. 물론 요런 것들을 설명까지 하면 더 좋겠지만 일단 쌤은 여러분들 충분히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뭐 무슨 동사다? 비동사다. 얘하고 얘를 뭐 해준다? 연결해준다. 그 정도면 훌륭하지. 네. 자, 다음에 아까 happy가 붙으면 행복하다 이런 것처럼 물론 이제 cute하다. 그래서 귀엽하다 이렇게 말하진 않기 때문에 그때는 귀엽다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해석을 하면 되고 he is cute. 네, he is cute. 깨루! 네, he is cute. 그는 귀엽다. 그래서 기분, 외모, 상태, 뭐뭐다, 뭐뭐하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형용사란 말이 나오는데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I am happy, 나 행복해 할 때 happy 같은 게 형용사예요. 이미 여러분들 알고 있고 뒤에 가면 또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I am 나와야 되고 angry, 나 화가 난 상태야. 나 화났어. 나 화났어. I am angry. Angry. 이런 걸 형용사라고 그래요. 화나 있는 이런 것들. He is tall. 그는 어떻다? 키가 크다. Okay. They are sick. 아파. 그래서 그들은 아프다. 이런 것들. 거꾸로 가보니까 기분, 외모, 상태.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주로 이런 형용사라는 단어. 사전 찾아보면 사전 찾아보면 형용사는 주로 뭐뭐한, 네, 어떠한이라고 해석되어 있어요. 행복한, 아픈.
이렇게 니은 받침에 키 큰 이런 식으로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나는 키 큰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I am 더 해야 나 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형용사가 이렇게 결합해서 문장을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결합하려면 비동사가 필요하더라. 장소팀 영어는 많이 했잖아. 장소, 위치, 소속, 팀. 그 안에 내가 있다는 거잖아. 그 위에 내가 있다는 거잖아. 그 위에 어떤 것이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로 이제 덩어리로 많이 쓰이더라. 우리 이미 쌤이 많이 설명해줬잖아요. 이렇게 뭔가 내가 아는 것 말고 이게 다른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At, on, on, in, in, in. 그래서 주로 좀 짧아, 그지? 여기 길었으면 여러분들 화 많이 났을 거예요. 짧은 것들이 살짝 붙어서 붙어가지고 뭐 해주는 거야? 어디에 라는 설명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어디에 있다가 되는 거, 이때 비동사들은. 오케이? 그렇잖아. 만약 at이 없으면 나는 학교다. 네. 나는 책상이다. 아, 그것이지. 내가 흥분했어. 그것은 책상이다. 이렇게 되니까 내가 전달할 말이랑 달라지잖아. 오케이? 자, 그래서 I am at school. 그래서 나 학교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있다. 쉽잖아요. 그래서 I am at school하고 I am school. 달라요, 완전. It is on the desk. 책상 위에 있는 거야, 책상 위에. 아야. We are on the soccer team. 우리는 그 축구팀 위에니까 축구팀에 있다. 오케이. 굳이 뭐 위에 이런 말 안 해도 되고, 이때는 느낌 아니까. 아, 축구팀에 내가 위에 딱딱딱 있구나. We are on the soccer team. They are in my class. 네, 그죠? 내 반, 내 반. 그 안에 쇽 들어가 있는 거야. They are in my class. 내 반에 있다. 내 반이다 정도. 내 반이다. 있다. 뭐 둘 다 왔다 갔다 해도 같은 의미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발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1학년 할 때 이거는 first. First. 얘는 두 번째의 second. 그래서 first grade. 1학년인 거예요. 혹은 second grade. 외국 나가보면 grade 1, grade 2 뭐 이렇게 하기도 해요. 자, 가볼게요. 어쨌든 1학년이라는 거 안에 이제 있다는 거잖아요. He is in the first grade. 오케이. 1학년 안에 있다. 즉, 1학년이다. 오케이. She is in the second grade. 그녀는 2학년이다. 2학년에 있다. 그래서 이때는 굳이 있다는 말을 깔끔하게 안 살려도 우리 의미 아니까 이미. 하지만 문법적으로는 요렇다는 거. 이제 연습만 많이 해보면 되지, 연습만. 이거 다 된 거요? 다 된 거요? 아, 있구나. 이것도 읽어보자. He is on the soccer team. 만약 그녀가 축구팀에 있으면. 오케이, 좋아. She is on the soccer team. 만약 농구면. She is on the basketball team.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뒤에 어떤 것들이 온다 정도만 조금 알게 된 거고, 원래 다 알고 있던 거예요. 자, 이제 practice. practice가 되겠습니다. A번 풀었니? 네, 여러분 풀었어요? 오케이. 풀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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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야름 한두 개 정도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도 있어요. 한국어 때문에. 하지만 네, 그냥 간단하게만 확인하자 정도. 나는 I am a baseball player. baseball player 야구 선수죠. 야구 선수 다 이다. 야구 선수이다. 있다는 아니지. It is on the table. 테이블 위에 있다. 그렇지. 그것은 테이블 위에 있다. They are books. 그것들은 책들이다. 그잖아. 책들이다. 바로 요거니까. 그는 도서관이다 아니죠. In the library니까 도서관에 있다. 그렇지. 잘했어. She is hungry. 그녀는 배고프다. 그래서 배고픈 상태이다. Hungry하다. Hungry하다. 이렇게 하면 돼요. Hungry하다. 이런 것들 한글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Hungry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Hungry하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알맞은 말 고르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쌤이 말했던 거 이제 실력이 나오는 거지. 그것은 상자 안에 있다가 되니까 상자 안에 있다. It is the box면 그것은 상자다. 그 상자야. In the box. 따라해보세요. It is in the box. 이렇게 하겠습니다. 쌤 물어볼게요. Hey, hey, David, where is it? David, 그거 어디 있어? It is in the box. 한 번 더 해볼게요.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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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ne, where is it? 아, 좋아요. 그렇게 It is in the box. 그거 상자 안에 있는데. Alright, 두 번째. 그녀는 축구선수이다니까 She's a soccer player on the soccer team 하면 어떻게 돼요? 그녀는 축구팀에 있다. 그렇지. 이렇게 장소나 위치 나타내는 것도 요 하나 있고 없고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문법의 힘이 큰 거죠. 네, 큰 거죠. 하지만 이런 말하고 쓸 때는 처음에는 그냥 막 써도 돼. 이렇게 막 쓰지만 쌤이랑 복습할 때 쌤이 늘 말하잖아요. 이런 거 확인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편하게 쓰지만 딱딱 다 맞는 거죠. 그 느낌이 엄청 중요해요. 공원에 있다. He is in the park. He is in the park. 오케이. 그는 공원에 있다. 나는 5학년이다. 그럼 5학년이라는 거 안에 있다란 말이에요. 말은 5학년이다지만. 그러면 이게 뭐냐면 5학년이다니까 I am the fifth grade. 이게 맞는 것 같지만 5학년이라는 거 안에 있다가 맞는 거예요. 5학년생이다는 맞겠지. 5학년 학생이다는. 그래서 이거 발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fifth grade. 다시 fifth. Fifth. Fifth grade. 5학년. 다섯 번째 학년 안에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grade 다음에 이제 뭐 어떤 학생이다 뜻이 있으면 이렇게 바로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충분히 실수할 수 있어요. 아직 잘 모르면 실수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틀렸다고 해서 너무 막 슬퍼하거나 여러분들 실력이 없다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해보는 게 중요해요. I am in the fifth grade. 나 5학년이야. 바로 이렇게 수정하고 복습할 때 가리고 해보면 그게 실력인 거야. 그것은 내 개이다. It is 내 개. My dog 되겠죠. My dog. 내 개이다. 있다 아니잖아요. In my dog. 내 개 안에 있다.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네. 자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문장 완성하기. 잘 따라오고 있나요? Are you guys with me? 저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Alright. 네, 눈 잘 보고 있습니다. 눈 풀리면 안 돼요. 자, 주어진 단어 이용해서 우리말에 맞게 대화 완성하는 겁니다. Oh, so, this is my brother. 네, 남동생이죠. Who is Jack? Who? 누구야? Jack이 누구야? Who is Jack? He is my brother. 그는 내 남동생이야. He is 바로 떠오르고 뒤에 my brother 붙이면 되죠. 그는 내 남동생이다. Easy. 자, 여기 이제 sample 이거. To. At school니까 학교에란 말이잖아요. 아, 있다가 나오겠군. Where are you? 너 어디 있어? Where are you? I am at school. 아, 좋아. 나 학교에 있어. 잘한다, 잘한다. 다시 물어볼게. Where are you? 그렇죠. I am at school 해야지. I am at PC방.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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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 am at school. 나 학교에 있어. 3번. What is it? What is it? 그게 뭐야? What is it? It is a cat. It is a cat. 고양이야. 고양이다. 그래서 우리 배웠던 해석 살짝 이쁘게 다듬어 봤죠. 고양이야. 꼭 선생님 이다로 배웠는데 왜 이하로 했습니까? 그렇게 너무 딱딱하게 안 해도 돼요. 이게 나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It is a cat. 고양이다. 다시 물어볼게요. What is it? 오케이. 대답 잘했어요. Where are your books? Where? 어디에 네 책 있니? Where are your books? 네 책 어디 있니? They 있고 책상 위에 on the desk. They are on the desk. 그렇죠. 만약 on이 없으면 그것들은 책상이든 말이 이상하잖아. 그렇지? 책상 위에 있다. On the desk. 네. 됐고 저번에 우리 테이블 할 때 테이블 아래는 뭐라고 했어요? 테이블 아래. 기억나니? 아, 흥분했어. 기억나니? 아래.
스펠링까지는 잘 모르더라도 그래도 알아야지. Under the table. Under the desk. 그래서 under 이란 말 많이 썼어요. Under, on 이런 것들 덩어리로 알고 있어요. Under the table. Under the desk. Alright, 좋아요. On the desk 이런 것들. 한 번씩 쌤이 계속 기억을 깨워줄 거예요. Who are they? 그들은 누구니? Who are they? Who? 누구야? They are my family. 내 가족이다. 이다. 이야 됐잖아요. 그렇죠? 내 가족이 있다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런 거 해석만 차이가 있다 정도 알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문장 고쳐 쓰기. 이것도 자, 요거 오! 네. 바르게 이제 배열을 해서 쓰는 겁니다. 오늘은 배열해서 쓰기. 좀 난도가 좀 있구만. 배열을 쓰는 거니까. 그는이니까 일단 he 머리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연결이 와야 되는 he is 그다음에 끝에 덩어리 우리 드디어 이제 왔네 in the library 해야 그렇죠 도서관에가 되는 거니까 in the library 오케이 okay. the library는 이렇게 덩어리로 쳐놨어요 그는 도서관에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전에부터 쌤이 계속 강조했죠 그죠 강조했죠 이렇게 알아야 덩어리로 도서관에란 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도서관에란 말이 도서관 뒤에 오잖아. 그지? 근데 영어는 도서관 앞에 오잖아. 얘가 오기 전에 오잖아. 그래서 전치사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영어 쓰는 사람들은 아 이미 이 안에 있다라는 걸 먼저 표현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랑 생각하는 순서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이해를 하면 아, 우리도 그런 사람들 만나고 대화할 때마다 조금 더 이 사람들 생각을 이해를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은 뒤에, 얘네들은 이제 앞에. 근데 이미 다 알고 있잖아. 네, 다 알고 있잖아. 자, 아래 거 풀었나요? 자, 화면을 정지하고 화면을 정지하고 풀었죠? 자, 그들은 내 반 친구들이다. 일단 그들은이니까 they 되고 연결 they are 본능적으로 나와야 되지. 내 반 친구들. 맞죠? 그거를 let's put it in English. My classmates. They are my classmates. Alright, well done. Number two, 그것들은 작고 귀엽다. 일단 그것들은 하면 what comes first? They and are. So they are, 남은 거 뭐예요? Small and cute. 작아, 그리고 귀여워. Small and cute. 작고 귀여워. Like me? 다람쥐가 작고 귀엽지. 예. Squirrels are small and cute. Definitely. They are small and cute. 그것들은 작고 귀엽다. 이렇게 연결해 쓸 수도 있어요. And나 우리 but 쓰면 쭉쭉 늘릴 수 있잖아. And. 우리는 축구팀에 있다. 아하 나왔다. 일단 이것도 우리말로야 있다지만 영어는 똑같잖아요. 이렇게. 영어는 더 단순하죠 이때는. We are 됐나요? We are 자다음에 팀에 있다. 장소나 어떤 나타낼 때는 먼저 던진다고 했잖아요 아까. 먼저 on the soccer team. We are on the soccer team. Alright, 좋아요, 좋아요. 그는 축구 선수이다. 축구 선수이다. 일단은 he is. 남은 거 뭡니까? 그렇죠. The last one, a soccer player. He is a soccer player. 그는 축구 선수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요거냐 아니냐 쉽게 가릴 수 있겠죠, 그죠? 쉬워. 바로 나올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야. 너는 4학년이다. 일단 you are 됐고 4학년이란 거 안에 있는 거니까 in the 이거 발음이 어렵나요? Fourth. 네 번째의란 거니까. The fourth grade. 같이. You are in the fourth grade. 그쵸? 그래서 3학년이면 third grade. 5학년이면 fifth grade. 이런 식으로. 1학년이면 first grade. 2학년이면 second grade. 이렇게. You are in the fourth grade. 너 4학년이다. 자, 그것은 차이 있다. 있다. 있다지만 역시 영어로 쓸 때는 똑같다고 했죠. It is.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장소 관련을 붙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the car 되는 거죠. In the car. 그래서 우리말로 풀 때가 이런 게 사실 조금 다른 거지 영어로 옮길 때는 오히려 it is 더 쉽게 남기는 거예요. It is 대신에 in 이란 말을 꼭 붙여야 되는 거죠. In the car 해야 차 안에, 차에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다시 쌤 물어볼게요. I got a question. Where is it? Where is it? 차 안에 있어. 상자 안에 있으면 it is in the box.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책상 위에 있으면 it is on the desk. 테이블 위에 있으면 it is on the table. 테이블 아래 있으면 그렇지. It is under the table. 바로바로 바로 나와야 되는 거야. 본능적으로. Where is it? Well, I think like it is under the table. You gotta go find it.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쭉쭉. 자, 이제 문장 쓰기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I am in the car. 나 차 안에 있어. 나 차 안에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차 안에 있어. 차에 있다. 자, 일단 해석부터 연결을 합니다. 우리말 연결을 하는 겁니다. My dad is hungry. 우리 아빠 배고파요. Hungry, have, hungry 한 거죠. Hungry 해. 배고프다. Number two. You are my friends. 너는 내 친구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너는 친구들이니까 너희들이라고 해석해야겠네. 너희들은 내 친구들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 옮길 때는 이런 것들 보고 너희들인지 너인지 이렇게 또 풀어야 되잖아요. 영어는 그냥 you니까 예, 편한 거죠, 사실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You are my friends. 너희들은 내 친구들이다. She's in the room. 자, 인이 없으면 그녀는 방이다. 방방방! 말이 안 되잖아요. She's in the room. 방 안에 있다. 방에 있다. 방 안에 있다. 방에 있다. 그런 느낌으로. 있다. 됐죠? 그래서 이거 이제 붙이고 안 붙이고. 이거 이름이 뭐라고? 전 치사. 얘가 오기 전에 오는 거니까. 여기 오기 전에 오는 거니까. 전 치사. 오케이. 자, 우리말로 쓰기 이런 것들 깔끔하게 여유 있게 쫙 쓴 애들이 잘하는 친구들에게 여유 있게 막 빨리 날려서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렇게. 네. 우리말로 He's smart and kind. Smart and kind.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And 쓰면 더하기니까. Smart. 뜻을 빨리 생각해봐. 멍청한 아니고. 쌤을 보라니까. 그치. 똑똑한. Smart and kind. 그렇지. 친절한. 맞았어요. 너무 잘했어요. 그는 똑똑하고 and 친절하다. 뭐뭐하다. 쉽잖아요. He is smart and kind. 아유, 너무너무 잘한다. 자, 저의 예시였고요. 자, they are in the park. 그들은 in the park. 공원 안에, 공원에 있다. 그렇지. 그들은 공원에 있다.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훌륭해. 자, 이제 우리말에 맞게 쓰는 거. 나는 테니스 팀에 있다. I am 됐고, 그 다음에 장소 알려주죠. 미리 on the tennis team. 오케이, 나 테니스 팀에 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I am on the tennis team. Tennis team. 테니스 팀에 있다. 오케이. 안 어렵네. 그래서. 그 다음 2번, number 2. 그는 키가 크다. 일단 he is 자동으로 오잖아. tall. 너무 쉽다, 그죠? Very easy. He is tall. He is tall. 근데 핵심은 나중에 복습할 때 가리고 답을 바로 이제 내는 거. 그러니까 이제 머리로 아는 거 너무 쉽죠. 이 나오는 연습을 정말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과할 정도로 많이 해서 그냥 자동화 시켜야 돼, 자동화. 나중에는 내가 생각 안 해도 툭 나오도록. 그럼 얼마나 편해. 얼마나 편해. 네. 그녀는 학교에 있다. She is at school. 그녀 학교에 있다. at 빠지면 그녀는 학교다. She is at school. 자, 그것은 신선하고 싶다. 일단 그것은이니까 it is 그렇지. It is. 네, 그다음에 신선한 거 먼저 해야 되니까 우리 fresh라고 하지. Fresh and fresh and delicious. 맛있다. It is fresh and delicious.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올 수도 있더라. It is fresh and delicious. 신선하다 그리고 맛있다. 으흠. 자, 아, 이렇게 해가지고 벌써 끝난 거야?
오, 굉장히 빨리빨리 끝나네. 이제 숙달 되니까 점점 우리가 나아지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있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 거고요. 마지막으로 홍고 퀴즈! 자, 우리 퀴즈의 정답을 많이 많이 생각해보고 많이 많이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하트 꾹꾹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 어디 사는지도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쌤이 전국을 돌면서 이렇게 특강을 하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다양한 친구들 만날 때 그때 누구? 하면 너무 좋잖아. 그러니까 퀴즈도 잘 정답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복습! 복습이 생명이다 늘 말하잖아요. 그렇죠? 복습! 여러분들 공부가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다 같이 홍고! 훗짝!